네, 안녕하세요. 아, 벌써 36년이 됐네요. 그동안 그 이 노래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요. 아, 독도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이 노래가 이제 안 불려졌으면 좋겠는데 점점 더 많이 불려지는 게 저로서는 참 그렇고 그렇습니다. 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니까 이제 작곡을 많이 하고요. 요즘은 특히 동요를 많이 부르고 있어요. 어린 시절에 불렀던 동요 있죠. 뭐 과수원길이라든지 나의 살던 고향은 그 고향의 봄 이런 노래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으셔서 그 노래를 기타 치면서 이제 많이 부르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싱얼롱도 하고 그래서 CD도 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일 때문에 많이 바쁘고 열심히 또 독도 노래도 열심히 또 부르고 있습니다. 네, 독도는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보석 같은 귀중한 땅입니다. 우리는 독도를 끝까지 지켜야 되겠고요. 또 독도는 우리 땅을 또 다 함께 부르고 또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에도 여러분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독도를 지키는 마음을 굳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독도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이 독도는 우리 땅 부르면서 플래시몹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독도를 꼭 깊이 정말로 보호하고 지키고 간직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어요.